고려 제3대 정종왕. 정종은 고려시대의 제3대 왕으로 923년에 태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는 의천, 이름은 요, 시호는 문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충주호족 유궁딸의 딸인 신명순성 왕태후이며 비는 문공왕후 박씨와 문성왕후 박씨였습니다. 혜종의 왕위에 있을 때 왕위를 엿보며 혜종이 죽은 후에는 왕규 등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후에는 정적인 인물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왕규와 같은 정적을 제거하고 호족들의 발언을 억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불교를 장려하기 위해 여러 사원에 불명경보강화포를 설치하고 947년에는 서경성 평양성으로 천도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호족들과 백성들의 반발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정종은 또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관군을 조직하고 947년 후진에서 거란에 대한 정보를 듣고 관군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48년 9월 검열 중 갑작스러운 천둥으로 인해 놀라 사망하였으며 능지는 개성의 알릉이었습니다.